자, 전반 갑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 언제나 중국이랑 할 때는 부상. 부상. 예. 더티한 플레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 워밍업 좀 할 겸 네. 우리 실제 중계 스타일로 좀 그 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형 소리가 네. 받쳐 주면 또 저도 이제 오랜만이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하기가 싫으네요. 보통 저는 이럴 때 제가 그냥 먼저 말하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밀어젖히어 빠센쪽까지 안 뺏겼어요. 아! 아쉽게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황희찬보다 더 골게터스러운 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현재 13분까지 약간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중국 수비진의 이 라인이 네. 꽤 견고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잘렸습니다. 아, 중국 대표팀이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약간은 과격한 수비 나오는 것이 항상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저렇게 쓰러지면 많은 대한민국 팬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밀고 들어왔죠. 박스 안쪽입니다. 저번에까 오른 슈팅까지. 아, 좋은데요. 아, 골키퍼에게 막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손흥민 안 뺏겼는데요. 저! 네. 미스터였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내는 손흥민입니다. 아, 지금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슛! 야! 위쪽으로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벽을 넘겨서 골문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아, 이건 파울 아니죠. 아, 이게 참... 여기서 파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 진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한 번 더 저희 공격을 막는다면 아무리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고 합니다만 욕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네. 라거나 저분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표팀이 신경을 한번 써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꽤 위협적인 킥의 궤적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세피스 찬스였습니다. 네. 지금은 바지를 벗으려고 하거든요. 바지를 벗으면 안 돼요. 충돌인지 싶은데 갑자기 필드 위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페인한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와, 조심해, 조심해. 지금은 굴절이 되면서 우리 수비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하프타임 동안에 변화는 분명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플랜 A가 뭔가 애매해졌다. 이럴 땐 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과 중국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전반전은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갑니다. 네. 자, 우리가 일단 멤버 변화는 지금 없어 보이지? 그쵸, 예. 네. 크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얘네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속도가 빨라야 뭐가 균열이 나지. 솔직히 그리고 생각보다는 준비 잘해왔습니다. 준비 잘했어요. 됐다! 그렇지! 좋았다! 제발 제발! 이야! 아오! 황희찬이 원터치로 돌려주는 거 지금 진짜 좋았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지하철이에요? 9호선? 9호선이야? 네. 뭐야 이거? 김포 골드라인. 아, 김포 골드 진짜. 뭐야 이거? 나이스. 야, 킥이 엉망이에요. 아, 야! 저런 씨... 지금 공 나간 다음에 지금... 자식.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이 일단 주민규 그리고 박성국 대신에 황재원 잘하는 교체라고 봅니다. 네. 있다! 됐다! 아니 왔어요! 골! 짜잔! 나이스! 됐다! 일단 리드입니다. 우리는 이기면 되니까. 오케이. 이기면 톱실이니까. 아, 그럼 끝이야. 네. 이기면 돼. 그리고 이러면 얘네 무너져. 그렇죠. 얘네는 비기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기어 나와요. 아, 세컨볼 진짜 잘 때렸다 이강인. 그냥 다 강하게 때려버렸어. 속이나 시원하네요. 계속 다탑 수비가 너무 이게 그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막 됐다 다 들어버렸어. 아야 이 새끼야! 어드밴티지 줬지. 파울. 그래. 파울이지. 파이소도 밀었죠 지금. 보이스 켜네요 손흥민. 아! 와! 아! 빠르게 들어왔네요. 와! 와! 손흥민. 와! 자! 와! 완전히 이런 게 그 순간순간 나온 레벨 차가. 와! 시찬입니다. 시찬이야! 주민규! 아! 이거 좀 뭐죠 킥이? 아깝다. 와! 박진석. 자! 홍현석도. 홍박사다! 홍박사는 출연했어요. 홍박사! 와, 야, 진짜. 개이씨. 진짜. 아, 좀, 상하원 들어오자마자 카드네. 아, 쟨 사실 아까 나올 때부터 약간 어디 도장에서 나오는 느낌이었거든? 웃어, 이 새끼야! 와! 와, 씨. 이거 미쳤다, 다리살. 지금 다리살. 아. 와, 저기 이렇게 뒤진봉. 와. 아, 지금 패스 말이 돼요? 올립니다. 빠세! 아! 안 들었어? 아! 야, 현진영이 몸은 뒤에 있었어. 이게 수비가담이 이게. 네, 와. 진짜 손흥민은. 와, 이거 한화성 꽤 컸겠다, 이거. 이거는 현장은 네.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요. 와, 진짜. 자, 경기 종료됐고, 우리는 이러면 탑티어로 갑니다.
또. 네, 이스타TV는 오늘 알페신 샴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샴푸고요. 6월 12일 수요일 09시 59분까지 전 품목 최대 43%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샴푸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두피에 힘이 모자라다, 네, 아니면 모발에 힘이 모자라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페신 카페인 샴푸를 한 번씩 구매해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김민재가 광고하는 그 샴푸구나. 네, 바로 여러분들 요즘 TV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중국의 맞대결 1-0 대한민국 승리, 이강인의 득점이었고요. 요 경기로 우리는 탑티어로 갑니다. 네, 탑티어로 가면 우리가 3차 예선에서 일본, 이란과 같은 조가 될 염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3차 예선의 조편성을 조금 더 수월하게 예상해 볼 수 있고, 물론 운이 나빠서 2시드라고 하죠, 두 번째 시드에 호주가 만약에 같은 조에 걸리면 아, 이건 조금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운이고, 어쨌든 우리가 일본, 이란을 피하게 된 점은 당연히 3차 예선 조편성을 기다린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오늘 무승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본인들도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내내 아주 수비적으로, 처음에는 백5, 뭐 필요에 의해서 백6,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줄 수비 4-4의 라인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 꽤 집중력 있게 수비 라인을 유지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분명 그런 중국의 수비 전환 속도, 그리고 공간을 주지 않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중국이 전 좋았던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플랜 A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전문 원톱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제로톱 성향의 선수, 혹은 아니면 제로톱이 아닌 정말 전문톱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해도 공간이 없는 수비를 상대할 때 그때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원톱이 본인에게도 익숙한 어떤 옷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엄연히 따지면 2선에서 좀 더 측면에서 흔들고 아니면 투톱의 처진 공격수 이렇게 뛰는 게 황희찬 선수에게 좀 역시 익숙한 형태인데, 아마 싱가포르처럼 상대가 뒷공간을 좀 내줄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침투를 좀 극대화하는 것을 노리고자 황희찬 선수 원톱의 플랜 A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워낙 노골적으로 내려앉았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수비가 꽤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의 플랜 A는 사실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초반까지는 분명 답답함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잘 통하진 않았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꽤 좋은 타이밍에 교체 투입을 잘했다라고 보이는데, 주민규라는 카드를 집어넣는 것도 좋았었고, 그런 부분이 잘 먹혀들었어요. 투입되자마자 주민규 선수가 바로 수비를 좀 끌어당기면서 이강인이 이렇게 박스에서 세컨볼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죠. 그런 점에서 이제 주민규 선수 교체 투입이 된 게 효과를 저는 분명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백도 황재원으로 바꿔줬고요. 황재원 잘해줬습니다. 황재원 선수 오버래핑 타이밍, 뭐 오른쪽에서 움직여주는 거, 그 시간대쯤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을 했는데 서로 그래도 콤비가 맞아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오른쪽에서의 연계, 그리고 중앙에서 좀 더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움직임이 경기 선발 쪽에서의 플랜 A보다는 교체가 운영된 데 확실히 더 라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이 형 말씀처럼 한 58분쯤에 첫 교체를 가져간 거, 이건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중요한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오늘 대단히 공격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교체 투입 같은 거는 뭐 체력의 안배라거나 상대 상황에 따라서 같이 교체를 해주는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뭐 경기의 내용적인 측면에 좀 답답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도 뭐 좀 이해할 만하고, 다만 2차 예선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최종 예선으로 가고, 그렇죠, 거기에서 좋은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나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뭐 되게 극렬하게 비판할 경기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단 지금 6월 A매치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왜냐면 과정을 기대하고 뭔가 우리가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기에는 임시감독이에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어차피 임시감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동훈 감독이 두 경기를 하러 들어왔고 우리는 정식 감독선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축협은 빨리 뭔가 그러니까 아무나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선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월드컵까지 가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김동훈 감독이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의 중요한 부분은 승리였는데 그걸 잘 만들어냈다. 그렇죠. 결과를 냈잖아요. 그 점에서 일단 임시감독으로서도 해야 될 역할을 다 해낸 셈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축구협회는 뭐 지금 막 다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 자체적으로 계속 새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했다. 진전이 있었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 정식 감독이 와야 우리가 이제 대표팀에 대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내용도 좀 평가해 볼 수 있고 관점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뭔가 경기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지금 임시 감독일 때는 어떠한 평가도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애매하죠. 굳이 따지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임시 감독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치에서 사실 김동훈 감독도 팀을 추스리는 게
위치상 한계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과를 낸 점은 우리가 6월에 충분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은 와, 와 마지막에 진짜 여유 있게 정말 이 그 퀄리티의 네. 차이와 어떤 본인의 클래스가 어떤 건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않았나. 가장 놀랐던 건 그 다리 사이로 넣어준 패스 있잖아요. 예. 와 진짜 깔끔하게. 예. 그리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까지 내려오는 수비 가담이라거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다닌 네. 당기는 모습. 거의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아시아 레벨에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레벨에 있다. 차원이 다르다. 아, 차원이 다르다. 아, 이번 6월 A매치 내내 표정이 참 밝아 보였어요. 네. 그게 우리 보는 팬분들의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정말 기분 좋게 이번 6월 A매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능력, 아니 클래스를 보여주고 한 차원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또 입증을 해주고 무엇보다 2승의 결과에 다 기여를 한 만큼 그렇죠. 너무나도 좀 좋은 또 6월 네. A매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잘 냈고요. 네. 김동 감독 고생하셨고 네. 축협은 김동훈 감독 정식 선임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월드컵을 갈 수 있는 좋은 감독. 그러니까 김동훈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걸맞은 감독을 데려와 달라. 네. 그리고 김동훈 감독도 이제 또 이번 어떤 그 소황수 역할을 또 잘해줬기 때문에 본인의 또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네, 감독 커리어에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러 나서야 네. 아마 이번 6월 MH의 전적과 특히 싱가포르전에 보여준 모습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향후 감독 커리어를 이어갈 때 또 그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프로 레벨의 어떤 클럽에서 김동훈 네. 감독에게 또 좋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나름의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다음 선임 그러니까 다음 어떤 MH 기간까지 제법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진짜 미루면 안 됩니다. 네.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연달아 3개월 동안 MH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치. 이젠 미룰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이후에도 미루잖아요. 진짜 그럼 대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젠 정말 선임을 해야 된다. 네. 네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동 감독 네. 고생하셨고 우리는 2승하면서 깔끔하게 톱시리 유지 네. 유지했고 이렇게 소니나 또 선수들 잘 이번 코파 아메리카나 유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 선수들은 쉴 수 있으니까 네. 휴식 잘 하고 또 잘 쉬어야 다음 시즌 잘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4, 25 시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